2020-2021 KBL 유소년 농구 리그 결승 U12매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자랜드와 현대모비스의 경기 지금부터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자, 오늘도 직전 경기에 또 뜨거운 한판 승부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지호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귀엽게 잘 봤습니다. 네, 뻘땡을 사용하면서 네, 그렇죠. 언어의 마술사로서의 모습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확실히 솔직하게 이런 자기의 뜻을 밝히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전자랜드가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득점을 올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혁 선수의 득점이었는데요. 이준혁 선수가 전자랜드에서 좀 득점을 맡아주고 있는 선수인 만큼 네. 경기 초반부터 득점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모비스도 역시나 이번 대회에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지난 경기에서 앞선 오전 경기에서 또 패배를 거뒀기 때문에 그렇죠. 더 절치부심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좋은 경기를 펼치고 이후에 패배를 좀 거뒀는데 네. 자, 오늘 경기에서는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경기 승리를 거두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나온 걸로 느껴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모비스는 한 경기를 이미 오전에 치렀기 때문에 에너지를 좀 소모시켰을 거거든요. 하지만 이 어린 선수들의 이 농구를 향한 열정, 이 에너지 레벨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것은 별로 장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열렸습니다. 멀리서 쏘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모비스. 자, 지금은 박스아웃을 김민서 선수가 잘해줬고요. 네. 자, 김민서 선수가 이제 빅맨 역할을 골밑에서 잘 해줘야 모비스가 아무래도 좋은 경기력을 가져가겠죠. 그렇죠. 김태휘의 리딩. 자, 안쪽으로 투입시켰습니다. 1대1 싸움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은 유정빈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반칙. 자, 유정빈 선수도 지난 경기였죠. 네. 후반전에 조금 몸이 풀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자, 아무래도 오늘 경기에서는 이번 경기에서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대로 휴식 타임 좀 길었기 때문에 또 체력적인 안배 차원에서 이번 경기 많이 소화해줘야 될 임무를 갖고 또 들어왔거든요. 자, 지금은 리버스 레이업 성공시켰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박주환 역시나 내가 박주환이다. 좋은 그렇죠. 득점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경기 초반에는 선수들이 이제 좀 탐색을 하면서 경기를 펼치고 있고요. 그렇죠. 밀고 들어갔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이준혁 선수 지금 크로스 오버 이후에 레그스루 이게 드리블을 화려하게 펼친 다음에 레이업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스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빼줬고요. 박주환 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풋백 들어갑니다. 아, 유정빈 선수죠. 유정빈이 결국 해주고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예측을 해서 같은 편 동료가 슛을 쐈을 때 뒤쪽에서 예측을 하고 이제 공격 리바운드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자, 들어가면 다시 백코트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들어가는데 야, 득점에 실패. 자,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지금 이준혁 선수가 유로스텝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자, 두 번에 걸친 공격이 굉장히 고급 스킬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같은 13번끼리의 맞대결도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멀리서 쏜데요. 짧았습니다. 직접 따냈고 자, 지금은 손을 쳤다는 판정.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밀고 들어가면서 어우, 백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죠. 뒤쪽에서 이렇게 같이 달려주면서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려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격 리바운드를 따냈을 때는 일단 수비가 정돈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자,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 자, 그래서 공격 찬스를 더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렇죠. 아, 잘 봤어요. 오픈 슈팅. 그러나 뒤쪽에서 밀었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그렇죠. 자, 지금은 모비스 입장에서는 차라리 끊는 게 나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반칙을 끊어줬고요. 전자랜드는 사실 쉬운 득점 찬스에서 자유투로 끊겼기 때문에 이번 자유투 욕심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동현 1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또 고글을 착용을 하고 경기를 하고 있죠. 네. 제2구. 아, 이번에도 아쉽게 안 들어갔고요. 리바운드 모비스가 따냈습니다. 자, 빠르게 빼줘야죠. 자, 이렇게 잡히면 안 돼요. 네. 자, 일단 더블팀이나 두 명의 세 명의 선수가 이렇게 둘러싸이기 이전
그 직전에 패스를 빨리 방출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자 이번엔 빠르게 넘어오는데요, 문성원. 자 지금 전자랜드가 경기 초반인데도 올코트 프레싱을 통해서 선수들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민서 들어가지 않았고 반칙. 자 적극적으로 이렇게 골밑 어택을 해주면서 자유투를 얻어내는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정빈 선수가 강하게 또 뒷부분을 강하게 또 때려줬습니다. 김민서 선수의 자유투. 19. 오, 깔끔했어요. 자 이렇게 슛을 쏘고 이 밸런스에 의해서 뒤쪽으로 물러나는 모습은 뭐 프로 선수들과 굉장히 흡사해 보였습니다. 네. 역시나 다 보고 배우거든요. 그렇죠. 네. 오, 이거 역시 네. 김민서 선수가 야투율이 좋습니다. 네, 정말 깔끔한 자유투를 보여줬고요. 아, 손끝 감각이 좋은 김민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비슨이 역전에 성공했고 전자랜드의 공격 탑에서 밀고 들어갑니다. 자, 더 뺏었어요. 자, 투스텝까지는 밟았지만 또 모비스가 수비에 성공했습니다. 자, 12세까지는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과 A세컨 바이올레이션이 없죠. 네, 없기 때문에 나가는 과정에서 좀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코트 프레싱으로 나올 때는 빠르게 패스를 빼줘서 본인이 좀 고립되지 않게 패스를 반박차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승찬의 레이업으로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추는 전자랜드. 자 주고받고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선 경기와 약간 흐름이 비슷해요. 그렇죠. 주고받고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쏠듯 말듯 아 턴오버. 전자랜드 다시 역전 기회 밀고 들어갑니다. 직접 갑니다. 레이업 실패. 리바운드 모비스. 자, 황서진 빠르게 올라가야 돼요. 직접 해결해야죠. 자 두 명 달고 가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경기 템포 굉장히 빠릅니다. 뒤쪽으로 빼줬고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살려내는 과정. 야 모비스가 가로챘습니다. 자 일단은 유소년 농구에서는 존 디펜스가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많이 오! 아 박주환 멋진 플레이. 아 박주환 선수가 역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볼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메이드를 시켰고 전자랜드도 질 수 없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경기 양상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경기가 흘러가게 되면 선수들도 경기 집중하는 거에서 굉장히 집중력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지금은 굉장히 고급적인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네. 팔을 휘저으면서 상대의 움직임을 따돌렸고 마지막에는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던 박주환. 그렇죠. 팔을 이렇게 휘두르는 이유는 스텝을 가면서 수비수들이 공을 뺏기 위해서 오지 못하게 밸런스를 완전히 뭉개버리는 거거든요. 네. 멀리서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현재 박스아웃을 잘 해주면서 모비스가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유정빈 지금은 반칙. 현대 모비스의 볼로 경기 이어집니다. 황서진 선수가 슈팅력이 있는 선수니까 너무 이렇게 안쪽으로 패스를 투입한다기보다는 멀리서도 과감하게 던져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네, 오른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 김경대 리바운드. 야, 직접 리바운드? 정말 볼에 대한 집념을 보여주고 있는 유정빈. 그렇습니다. 자, 미소까지 한번 보여주면서 오늘 경기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는 그런 각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자랜드가 초반에 좀 파울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열렸어요. 점퍼 깨끗합니다. 그렇죠. 유정빈 선수죠. 네. 확실히 이 전반전에 보여주는 활약이 굉장히 눈부십니다. 자, 지금 이렇게 쉽게 득점을 허용하면 안 돼요. 네. 자 베이스라인 쪽에서 이 경기가 진행이 될 때는 지금 완전히 노마크 상황에서 슈팅을 할 수 있게 놓아줬거든요. 네. 선수들에게 붙어주면서 패스를 쉽게 잡거나 쉽게 슛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전자랜드 선수들이 좀 붙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작전 타임이 선언됐습니다. 자 양 팀의 시속 게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우선은 모비스가 한 걸음 달아났습니다. 자 그렇죠. 모비스가 일단은 전자랜드가 초반에
13번 이준혁 선수의 득점으로 조금씩 앞서 나갔었는데 모비스가 곧바로 밸런스를 잡으면서 박주환 선수가 좀 경기를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 전달랜드 쪽에서는 아마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전달랜드 모비스 다 전반전 둘 다 경기를 잘 풀어주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조금 수비가 헐겁다는 느낌 들고 있거든요. 네. 자, 전자랜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또 벤치에서 선수들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같고, 네. 자, 모비스는 확실히 앞서서 경기를 펼치고 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아닌 걱정을 했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젊어서 그럴까요? 그렇죠. 네,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젊다는 표현보다는 아직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조카가 남 조카가 둘이 있는데 네, 또래가요? 저는 네, 한 시간은 못 버팁니다. 이 조카들과 놀아주는 게 그렇군요. 정말 에너지 레벨이 넘치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은 뭐 별로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농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운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레벨이 엄청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박승찬 줄듯 말듯 빼줬습니다. 자, 여러 명 달고 터프샷 반칙.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전자랜드 서주영 선수가 네. 적극적으로 패스를 이제 달라고 박수를 치면서 콜을 보냈는데 직접 해결을 했어요. 네. 자, 자유투를 얻어냈지만 저렇게 적극적으로 패스를 달라 이런 자신감 있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소년 농구 특성상 상대적으로 자유투가 적게 들어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투를 잘 챙기는 팀이 승리에 더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우선은 한 개만 성공시킨 서주형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장면이죠. 빠르게, 그렇죠. 빠르게 패스를 빼주면서 그 압박을 빠져나와야 됩니다. 네. 여기서 자칫 무리하게 드리블로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턴오버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센스 있는 플레이가 나왔어요. 네, 영리하게 일부러 서진우 선수를 맞추면서 박주환이 공격권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 모비스의 공격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너북은 자,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성공. 풋백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리바운드 싸움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네. 있고요. 확실히 전반전에는 모비스가 리바운드를 통해서 주도를 하고 있고. 그렇죠. 자, 먼 거리에 쏜 문성훈의 슛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잘 봤어요. 박승찬. 수비를 지금 잘 쏘줬어요. 네. 신장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 뒤쪽으로 이종혁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지금은 전자랜드는 외곽 슛을 여러 차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 리바운드 가담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수비 리바운드를 모비스가 독차지하면서 공격의 흐름을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일단은 박스아웃을 위치를 잘 잡아서 박스아웃을 잘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전자랜드 선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쪽으로 투입을 해서 리바운드를 따내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서신우가 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유투 두 개. 어차피 리바운드 개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공격권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의 승패와도 비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리바운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신우의 첫 번째 자유투. 뱅크샷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자유투 연습량을 볼 수 있는 동작들이었어요. 군더더기 없이 많은 생각 없이 바로바로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들은 많은 연습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 KBL에도 이정현 선수라든지 이재도 선수 이런 선수들이 백보드를 이용해서 자유투를 넣었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들도 본인이 어떤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연습하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플루토 득점은 실패했고요. 자, 헬드볼입니다. 네. 현대 모비스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근데 모비스가 압도적인 리바운드 개수에 비해서는 점수차를 못 버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앞선 장면이었죠. 이 베이스라인에서 패스할 때 조금 자유롭게 놔두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네. 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야, 갑니다. 유정빈. 자, 반칙. 앞서서 그 베이스라인 패스를 할 때 이전 패스할 때 유창빈 선수를
다시 한번 놔뒀거든요. 네. 그래서 자유롭게 슛이 올라가서 들어가진 않았지만 지금처럼 베이스라인에서 패스가 나갈 때는 선수들이 잘 편하게 받지 못하도록 곧바로 공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유정빈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어린 선수들이라서 귀여운 게 보통은 자유투를 던지고 나면은 그 선수에게 하이파이브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쵸? 제자리에서 박수를 치면서 응원하는 모습이 네. 아우, 굉장히 귀엽네요. 그리고 이제 또 신발끈이 풀어졌을 때 네. 심판이 신발끈을 묶어주는 그런 네.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가끔 자책골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소년 농구만에 볼 수 있는 재밌는 장면이죠. 그렇죠. 자, 직접 가는데요. 지금도 반칙.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자, 우선은 전반전에 전체적으로 자유투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자유투는 뭐 성인 농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유투를 얻었을 때 그리고 이기고 있는 팀, 지고 있는 팀 모두 자유투를 성공을 시켜줘야 경기를 좀 편하게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 농구에서 중요하게 덕목으로 자리 잡은 자유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신우 선수는 뱅크샷 마스터네요. 그렇죠. 네. 서신우 선수가 지금 자유투 던지는 모습을 보면 본인의 그 자신감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네. 그냥 본인의 루틴 그리고 그냥 고민하지 않고 바로 올라가거든요. 저 많은 연습량을 통해서 본인이 습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유정빈 자신감 올려놓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유정빈 선수도 성큼성큼 지금 드라이빙을 잘 해주고 있어요. 네. 잘 해주고 있는데 조금 마무리가 조금 부족하면서 메이드를 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돌파해주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전자랜드볼 전반전 13초 남아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 득점을 만들 수 있을지 직접 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지 않았지만 저렇게 자신감 있게 올라가는 모습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모비스가 한 점 앞선 채 아슬아슬한 리드 속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점수를 많이 좁힌 채 전반전을 끝냈고요. 네. 모비스는 조금 압도적인 리바운드 개수에 비해서 리드하는 점수차가 한 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후반전에 잘 준비해서 나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전자랜드와 현대모비스의 U12 매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반전에는 전자랜드는 자유투, 모비스는 리바운드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전자랜드에서 서신우 선수였죠. 네. 뭐 과감하게 올라가는 뭐 고민 없이 정확하게 자유투를 넣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자, 현대모비스에서는 많은 리바운드를 잡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리드를 한 점밖에
가져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자, 후반전에는 과연 선수들이 어떤 작전을 가지고 나왔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각 팀마다 장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네. 그 장점을 잘 살리는 팀이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랜드의 볼로 출발합니다. 어우, 크로스오버 좋았어요. 직접 갑니다만 블락샷. 아, 하지만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선수들이 요즘에 이제 이렇게 소년리그 주말리그가 열리면은 선수들이 스킬 트레이닝 같은 거를 좀 받거든요. 네. 스킬 트레이닝도 받고 선수들이 코치님 감독님들과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드리블 능력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박승찬의 잘 뚫고 자 해군이 따르면서 1구 성공. 자, 동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역시 성공. 전자랜드는 이태곤 캐스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유투를 꼬박꼬박 잘 넣고 있어요. 네. 성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공률을 통해서 리드를 다시 가져왔고요. 그렇죠. 자, 성큼성큼 박주환. 오! 깔끔한 레이업. 자, 박주환 선수가 성큼성큼 말 그대로 오른손으로 레이업을 몸을 비틀면서 올라갔어요. 네. 정말 멋진 플레이를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박승찬, 서주형. 자, 박승찬 선수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네요. 네, 이종혁 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모비스가 따냈습니다. 앞쪽 길게 패스. 비어 있는데요. 오픈 레이업 들어갑니다. 왼손 레이업 잘 올려놨죠. 네. 하지만 전자랜드가 지금 백코트가 되지 않으면서 조금 허무하게 실점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농구는 올 디펜스, 올 오펜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달려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단기간의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인데 지금은 모비스가 한 차례 쉽게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제는 뭐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와중인데 농구 선수들이 제가 이제 훈련을 같이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중학교 때인데 정말 야구와는 전혀 다른 훈련, 정말 많이 뛰는 훈련을 했었거든요. 네. 선수들도 많이 뛰면서 훈련을 아마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경기에서 많이 뛰어줘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 네, 뛰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멀리서 쐈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 자 모처럼 공격 리바운드를 따낸 전자랜드 서신우 들어갔고 에드원! 자 자유투가 좋은 서신우 득점 플레이가 네. 네. 득점 플레이를 위해 득점의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 서신우의 오늘 폼 굉장히 화려합니다. 지금도 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냈어요. 네. 그리고 전자랜드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니까 득점을 만들어줬고 역시나 서신우 자유투 완벽합니다. 야, 동점이 되면서 경기가 점점 더 재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일단은 서신우 선수는 자유투 능력이 굉장히 좋고요. 네. 석점 플레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동점만 되면 저는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자, 지금 이제 전자랜드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네. 잠시 이 올코트 프레스 생각을 하다가 네, 네 말씀하세요. 자, 우선은 확전 타임이 바깥에서 시작을 하는데 네. 자, 심장이 두근거린 이유. 동점이 되면 제가 두근거린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네. 네. 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태용 캐스터가 연장에 거의 뭐 맥합니다. 네. 이태용 캐스터가 중계를 하면 계속해서 축구든 뭐 모든 경기에서 네 연장에 가기 때문에 지금 저도 가슴이 좀 두근두근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서진의 멋진 드리블 이후의 레이업. 자, 네 황서진 선수가 이렇게 득점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타적으로 패스만 돌릴 것이 아니고 이렇게 찬스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던져줘야 되죠. 그렇죠. 이종혁 비어 있는데 레이업 성공. 다시 동점. 시속 게임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두 선수 사이를 잘 빠져나갔던 그런 플레이였고요. 유정빈 자, 골대 아래까지 왔는데 빨리 빼줘야 돼요. 지금은 패스가 읽혔습니다. 네. 살려냈어요. 잘 살려냈고요. 네. 외곽 박주환. 박주환 부딪히면서 들어가지 않았고 직접 리바운드. 그렇죠. 빼줘야죠. 유정빈. 유정빈 높았습니다. 볼다투 스틸 성공까지. 안 들어가네요. 득점 실패. 그리고 반칙. 자, 파울로 끊었어요. 네. 그러나 역시나 모비스 골 밑에서는 강합니다. 지금
아주 그 두 명 사이를 유연하게 빠져나왔던 이종혁 선수거든요. 네. 지금 몇 번에 몇 차례 공격이 있었는데 골로 메이드가 되지 않았어요. 네. 자, 지금은 전자랜드의 볼이 선언됐고 전자랜드가 또 이번에 어렵게 수비를 해냈기 때문에 보통 그 다음 공격이 더욱더 중요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자, 과연 이번 공격 어떻게 마무리될지.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자, 지금 슈팅은 길었죠. 다시 한번 전자랜드의 볼. 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코너에서 45도로 박승찬. 자, 키가 정말 많이 컸네요. 네. 아, 잘 빼줬는데 오픈레이업 들어갑니다. 자, 서신우의 득점이었고 네. 박승찬 선수의 이 패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신우 선수는 슛터치가 정말 간결하고 성공률이 정말 좋네요. 그렇죠. 본인이 네. 이제 본인 그 슈팅에 대한 밸런스 리듬이 있고 자신감이 일단 있거든요. 네. 오! 유정빈 멋진 플레이! 아, 유정빈 선수 에어정빈이었습니다. 네. 지금 네. 정말 하늘로 날아올랐던 유정빈. 계속해서 균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승찬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모비스. 황서진 스피드를 올려봅니다. 자, 유정빈 선수가 드라이빙 하는 걸 보면은 스피드가 그렇게 엄청 빠른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잘 드라이빙을 해서 메이드를 시키고 있어요. 멀리서 쏩니다. 자, 인앤아웃. 자, 황서진 선수 이렇게 슈팅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네. 지금 거의 들어갔다가 뱉어냈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뱉었습니다. 열렸어요. 지금은 조금 길었습니다. 뺏어냈어요. 다시 뺏었고. 자, 뺏고 뺏기는 스틸 공방전. 모비스가 턴을 잡았는데 김태휘가 살짝 빼줬습니다. 유정빈. 자, 지금 트래블링이죠. 네, 지금은 끌렸죠. 자, 본인이 또 인정하면서 손을 드는 모습. 네, 정말 쿨한 모습. 머리카락만큼이나 시원한 플레이. 네, 에어정빈. 네, 공중에 한 2초는 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뭐 리버스 레이업에 가까운 레이업이거든요. 네. 굉장히 원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레이업이었고요. 네. 자, 양 팀이 들어갈 때 한 번에 서로 잘 들어가고 안 들어갈 때 또 서로 안 들어갑니다. 스팀 오브 득점 성공. 그러나 공격자 반칙. 그리고 이종혁 선수가 네. 한 차례 또 파이팅을 보여줬습니다. 자,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는데 네. 오펜스 파울이 불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제가 너무 이렇게 삼촌 미소를 네. 짓고 있는데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경기를 보시면서 네. 너무 선수들 귀엽다 여러 번 해주셨는데 자, 본능적으로 아빠 미소가 나오시네요. 그렇죠. 네. 아빠 미소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삼촌 미소 정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모비스의 볼로 출발합니다. 황서진 오른쪽으로 빼줬어요. 박주환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다시 한번 퍼펙트 득점. 역시 리바운드 들어갑니다. 네. 박승찬 리듬이 좋아요. 네. 지금 드리블 리듬이 굉장히 좋고 뺏기지 않고 있어요. 다시 한번 아이솔 시도하죠. 이종혁 밀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유투 두 개. 자, 지금 돌파하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는 이종혁 선수거든요. 네. 지금도 춤을 아주 현란하게 춰줬습니다. 꿈틀꿈틀대다가 자유투까지 얻어냈고 역시나 전자랜드는 자유투의 팀이었기 때문에 이번 자유투 역시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제1구 인앤아웃. 제2구. 자, 전자랜드가 지금 두 점 차로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유투 말이 듣지 않고 있습니다. 비하인드 백드립을 좋아요.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전자랜드가 앞서서 계속 올코트 프레스를 가져가면서 수비적인 압박을 펼쳤었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이 경기 후반에 있어서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 조금 영향을 끼쳐요. 그렇죠. 자, 이것을 좀 지켜봐야겠고요. 이종혁이 자신의 진영에서 골대까지
쿵쾅쿵쾅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뭐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가는 네. 이종혁 선수고요. 이종혁 선수는 이제 드라이빙 하면서 어깨를 싸움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면서 들어가고 반칙을 얻어내는 좀 방법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드라이빙을 시도하고 있는 이종혁 선수입니다. 한마디로 영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나 자유투가 중요하겠죠. 앞선 두 개는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자, 이번에도 깁니다. 방향은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조금 더 힘을 빼고 던지면 깔끔하게 성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번째 자유투. 아, 이번엔 깔끔하게 성공. 한 점차 정말 알 수 없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가져가고 있는 전자랜드인데요. 네. 자, 적절한 스크린 플레이가 필요하고요.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빨리 빠져나와야겠죠. 네. 살짝 빼줬고 얼리셨습니다. 뱅크 맞고 들어가지 않았고. 아, 지금은 서로에게 볼을 미루다가 모비스에게 공격권을 내주는 전자랜드. 자, 유로스텝이에요. 아, 박주환의 슈팅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박주환. 그렇죠, 내줘야 돼요.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둘러싸였을 때는 무리하게 가지 말고 패스를 빼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자랜드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옵니다. 뒤쪽으로 코너북은 안쪽 돌파. 잘 막았어요. 네, 수비가 좋아요. 박승찬. 좋은데요. 득점 성공. 역시 박승찬. 승찬. 자, 이제 U11에서도 박승찬 선수가 에이스 역할을 항상 해주던 선수였거든요. 네. 자, U12에 올라와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키가 굉장히 많이 컸네요. 네. 정말 많이 잘할 때거든요. 네. 네. 저도 잘하고 싶은데. 지금은 45도 점프 깔끔했습니다. 황서진이죠? 네. 자, 이렇게 황서진 선수가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어떤 득점이 고루고루 많은 선수들의 득점을 할 때일수록 팀이 강해지는 거고요. 네. 한두 명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만큼 팀이 조금 약한 거거든요. 자, 지금은 혼자서 밀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모비스 입장에서 달아낼 기회를 한번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 1분 50초 가량 남아 있고요. 좋았어요. 잘 봤는데. 나이스 어시스트. 지금은 굉장히 멋진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자, 황서진이 멋있게 깔끔하게 빼줬고. 그렇죠. 박주환 역시 마무리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어요. 자, 패스의 길을 볼 줄 아는 황서진 선수고요. 네. 그리고 응수를 하려고 하지만 아쉽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석점 차로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번 공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전자랜드는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겠고요. 모비스는 스크린 받아주고요. 네. 지금도 그러나 슈팅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박자를 쪼개버렸어요. 네, 과정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먼 거리 슈팅 에어볼. 자, 전자랜드는 빠르게 득점해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투 스텝 이후에 들어가면서 서신우. 자, 오늘 원맨 쇼를 보여주고 있는 서신우 선수인데. 네. 자,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유투까지 좋은 서신우거든요. 그렇죠. 동점 기회를 바로 맞이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느린 장면 나오는데 유로 스텝을 통해서 네. 수비수의 리듬을 완전히 깨부셨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작전 타임을 또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추가 자유투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한 점 차거든요. 네. 네. 또 서신우 선수가 자유투가 적중률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25대 25 동점이잖아요. 네. 1분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샷클락으로 봤을 때는 양 팀이 한 번씩의 공격 기회가 있는데 샷클락을 보통은 30초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사용하지 않고 공격을 끝내거든요. 네. 자, 양 팀에 빠르게 공격을 한다면은 두 번씩의 공격 찬스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서신우 선수가 자유투를 성공시키고 남은 시간 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3분이 추가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연장전을 돌입했을 때는 이제 승부를 또 가리겠고요. 연장전에서도 승부가 가려지지 않으면 페널티킥 승부차기처럼 승부 자유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선수들이 자유투를 번갈아가면서 던지면서 승부를 가리는 서든데스죠. 네.
세 번씩 던지고 그 다음부터 또 서든 데스가 이어진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 한 차례 겪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서신우 선수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자유투 쏠 때 본인의 루틴 그리고 뭐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바로 올라가거든요. 네. 자 한번 지켜보실게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떨릴만 하거든요. 과연 자. 이번 자유투 아 확실히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상황이 무엇보다 타이트하다 보니까 아 조금 긴장했을까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몇 번 말씀드리지만 보시는 분들께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자 유소년 농구에서는 A 세컨 바이올레이션이 없고요.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확실히 넓은 코트 안에서 선수들이 좀 자유롭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룰이 되겠고요. 그렇죠. 준 디펜스 역시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선수들 기량 발전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황서진이 짧게 내줬고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자 전술 패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한 선수가 한두 선수를 벗겨내고 들어가는 오 지금은 야, 같은 패턴 그러나 전자랜드 공격 한번 있습니다. 빠르게 하는데요. 박승찬 아 지금 터프샷인데 네. 박승찬 선수가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네. 야 이렇게 되면은 동점 혹은 역전의 기회까지 맞이하게 되는 전자랜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전자랜드의 키포인트는 자유투였는데 네. 과연 그 자유투가 이번에 어떻게 될지. 박승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우선 역전은 불가능한 상태. 자 동점이냐 현상 유지냐 두 번째 자유투를 준비하겠습니다.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갔다 나왔어요. 네. 자 이제 오비스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볼을 뺏기면 안 돼요. 빨리 빼줘야죠. 치열한데요. 자 이제 야. 가지고 나가야죠. 10초 남아 있습니다. 박주환 들어가지 않았고 자 한 번 더 있습니다. 시간 많아요. 네. 박승찬이에요. 4초 3초 자 그러나 전자랜드 볼 선언했는데 시간이 1.7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슈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고요. 네. 자 앞서 현대모비스 공격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저는 이제 시간을 좀 더 보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격을 이어가서 전자랜드에게 다시 한번 공격권을 주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7초 바로 쏴야 되거든요. 오 뺏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에 김민서 선수가 스틸을 하면서 경기가 이렇게 극적으로 끝이 났네요. 그렇습니다. U12 모비스와 전자랜드의 대결 모비스가 한 점차 진땀 승리를 거뒀는데 역시나 전자리는 자유투였고 모비스는 리바운드였습니다. 역시나 전후반 같은 패턴의 경기가 이어졌는데 결국엔 리바운드가 우선네요. 그렇습니다. 자 박주환 선수가 일단 득점을 많이 가져가 주면서 네. 좋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자 뭐 굉장히 좋았던 거는 황서진 선수와 박주환 선수의 이 투맨 게임 현대농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작전을 가져가는 이 투맨 게임을 보여주면서 멋진 득점을 또 만들어냈었거든요. 네. 앞으로도 이 선수들이 이런 투맨 게임이나 작전을 통해서 좋은 경기력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자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도 좀 아쉽게 패배하긴 했지만 이 서신우 선수의 득점력 그리고 박승찬 선수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박승찬 선수를 만나봤는데 키도 많이 크고요. 얼굴도 이제 조금씩 변했단 말이죠. 네. 자 일단 수훈 선수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비스의 박주환 선수를 만나러 안형진 아나운서가 나섭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모비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박주환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승리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너무 두 경기 솔직히 다 이기고 싶었는데 너무 SK가 잘하고 그래서 아쉬웠었는데 마지막에 1승이라도 해서 너무 기뻐요. 자 오늘 결승리그 이렇게 1승 1패로 결승리그를 좀 마무리 지었는데 아쉬운 점도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료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많을 것 같은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친구들 다 엄청 열심히 뛰고 잘 해줘서 그래도 1승 한 것 같고 아쉬워도 그 다음에 이기면 되니까 너무 다른 친구들한테 고마워요. 자 경기 종료 마지막까지 부저가 울리기 직전까지 수비에서 단 한 번의 실수가 나오면 또 질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긴장이 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그 직전까지 어떤 생각을 좀 계속해서 하셨나요?
친구들이랑 다 이제 화이팅하고 맞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고 다 같이 다 쏟아 부으려고 그렇게 수비 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모비스 선수들은 이제 밖에서 U15팀 선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정말 응원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원해주신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너무 고맙고 열심히 응원해줘서 이긴 것 같아요. 자, 결승리그 고생 많으셨고요. 박지원 선수 인터뷰 고맙습니다. 자, 모비스의 박지원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자, 박주환 선수를 만나봤는데 사실 코트 위에선 정말 날쌩마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인터뷰는 정말 수줍수줍 귀엽네요. 그렇습니다. 자, 유소년 선수들의 그런 모습이죠. 네. 귀엽고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시나 또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도 보이는데 역시나 유소년 리그 특성상 타이트한 일정이 있거든요. 저희는 잠시 후에 DB와 현대모비스 U15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강원 양구입니다.